아우, 너무 멋지다, 이 친구. 오, 아, 얘가 멋이고, 네. 얘가 짐이고, 내가 짐이야. 철잘 들게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상태 안 좋아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천안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되게 익숙한 전경이 보이실 건데, 천안에 위치한 인피니트 개코입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피니트 개코입니다. 우리 촬영 얼마 만에 온 거죠, 지금? 1년 넘었나요? 1년 넘은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촬영을 갖다가 계획했다기보다 이제 근처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가지고 놀러 왔는데 애들이 되게 이쁜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막 퀄리티를 막 설명해주고 싶대 또 혼자서 신이 나가지고. 아니, 근데 놀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촬영하자고 해서 좀 그게 난감해요, 지금. 그냥 카메라 끌까요, 그냥? 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보시면 브리더샵인데 여기 보시면 와 진짜 깔끔하게 굉장히 더러운 상태인데 저번에도 오셔가지고 냉장고에 계란찜 아, 안티 같아. 죄송합니다. 원래 짜이 하는 거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고요. 예. 아니 근데 농담 아니고 진짜 여기는 진짜 깨끗해 보여요. 여기가 좀 개판이라서 그렇지.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대표님이 다 해야 돼요, 오늘은. 아, 네, 그렇죠. 네, 아젠틱에 대한 이제 퀄리티 설명을 좀 할 예정이잖아요, 이게. 네, 퀄리티하고 뭐, 발전해온 과정? 그래서 인피니티 개코가 이때까지 아젠틱을 어떻게 번식을 해왔는지, 네,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를 쫙 해놓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아, 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 키우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설명을 위해서 잠시 옮겨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죠? 어디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해야 될까요? 아젠틱을 어떻게 번식해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월하고 도살 타입 라인하고, 뿌리하고 등에 화이트가 들어가는. 등이랑 요 뿌리 쪽 타입이고 핀 타입이라 하면 여기 말 그대로 이게 등에 쭉쭉쭉쭉 그렇죠. 일자로 되어 있는 거. 네, 어떤 거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핀 타입 먼저. 아, 핀 타입부터. 헤드 아젠틱이에요. 아, 헤드 아젠틱. 네, 그래서 핀스트라이프 타입으로. 핀스트라이프 타입. 만들었던 거고. 누가 봐도 이제 등에 이렇게 핀이 있는데 얘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아젠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일반 노멀 타입의 헤드 아젠틱 친구로 이제 처음에 번식을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사실은. 네. 해외에서 헤다잔틱 페어를 수입했었어요. 기도메타를 해서. 기도메타? 기도메타. 말 그대로 물 받아놓고 막 기도했다? 그렇죠. 나와라 나와라. 저 그게 전문적인 네. 거예요 지금? 아, 뭐. 전문적인 퀄리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니까. 좋은 말이에요. 표현 아닌가요? 얘는 작정을 했었어요. 얘는 핀스트라이프 쪽으로 만들어야겠다. 아잔틱을 해칭을 했죠. 오. 이야, 퀄리티 지금 보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흔한 퀄리티잖아요. 아, 이게. 얘가 나왔을 때는 네. 거의 반응이 너무 좋았죠. 아, 그때는 몇 년 전에.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역시 몇 년 전이었어요. 그렇죠. 5년 전? 5년 전에는 진짜 이게 아젠틱이란 유전자 자체가 워낙 귀한 상태였으니까. 그렇죠. 아, 얘가 이제 손자구나. 네, 아들인데. 네. 그래서 얘는 서드 핀 스트라이프 타입이 좀 더 강하게 발현이 됐어요. 핀이 확실히 지금 엄마보다는 많이 선명해요, 그렇죠. 지금. 네, 많이 선명한데.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베이스 컬러? 네, 베이스 컬러. 네, 베이스 컬러가 아젠틱 치고는 좀 밝은. 요즘은 네. 베이스 컬러를 너무 중요시하게 보다 보니 색감을 한 번 더 강화시킨 버전이에요. 와, 근데 얘는 성체인데도 지금 색깔이 진해요, 지금. 그렇죠. 아젠틱은 크고 나면 무조건 밝아진다. 아니요. 속설이 있더라고. 그건 아닙니다. 맞죠, 지금. 아, 성체거든요, 지금. 네네. 채도가 너무 좋아요, 얘는. 여기서 시작했던 게, 이까지 이렇게 번식을 했는데, 얘가 증손주네요, 그러면? 그렇죠. 와, 이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죠? 네,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직접 다 번식하신 거예요, 지금? 다 번식했죠. 계속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정시키고 좀 원하는 장점을 더 살릴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월하고 도살 타입을 보여드릴 건데, 흰색이 많고, 네. 두꺼우면. 두꺼워야, 크면서 안 지워져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월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봤을 때 아젠틱은 아니에요, 이 친구는. 네, 맞죠? 네. 이 친구는 릴리 화이트고, 네. 이 친구를 아젠틱하고 번식을 해서 이렇게 헤드 아젠틱이 나왔죠. 바로 그 저번 편에서 얘기했던 어더걸리드가 여기서 나왔죠. 아, 뽀록.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 한번 보시면 안 돼. 뽀록으로 번식을 성공했다. 그래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냥 어렸다고 하지. 여기는 물 받아놓고 했고 여기는 뽀록이고 그러면 지금 도대체 뭘 어떤 게 지금 전문적으로 네. 이렇게 하신 건지 해칭을 한 이후에는 네. 이제 목적을 가지고 했죠. 목적을 가지고 네. 했다. 방향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했다. 네. 아, 좋았네요. 거의 반사기꾼이네요 지금. 아, 농담입니다. 얘가 이제 처음으로 3세대만에 나온 아젠틱이구나 비주얼로. 네네. 얘가 나왔을 때는 사실 지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아젠틱들은 거의 다 지워졌기 때문에. 지워진다는 건 신색깔 3차원질이 지워질 네. 거라고 예상했다는 거죠. 지워질 줄 알았는데 네네네. 얘가 유지가 됐던 거죠. 얻어 걸렸지만 아, 안 지워지는구나. 이 좋은 퀄리티를 유전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현재는 네. 이런 타입의 헤드 아젠틱들을 많이 해칭을 해서 네. 그 이색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번식해서 네. 어마어마한 애가 하나 나왔죠.
우와, 잠깐만 있어봐. 이거 리잔틱 아니에요? 리잔틱입니다. 미쳤네요, 진짜. 네. 와, 잠깐만 있어봐. 쓰는 거 다시네. 미쳤는데, 이거? 이게 릴리 화이트 유전자가 안 들어간 친구라고 했죠? 네, 안 들어간 거야. 노멀 아잔틱입니다. 우와, 이거 제가 봤던 아잔틱 중에 제일 이쁜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퀄리티 좋다. 잘 키울게요. 이게 피부층이 얇으면 얇을수록 3차인질이 잘 안 올라오는데 머리까지 다 올라왔어요, 얘는 지금. 그리고 발을 보면 보통은 이제 발에 있는 화이트를 보고 릴리 화이트랑 노멀을 구분을 하는데 얘는 발에도 화이트가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서 이까지 오신 거네, 결국에. 그렇죠. 모르게 아니었구나. 다르네요, 확실히. 와, 씨. 잠깐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BTS 나그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랩을 하는 한국인 래퍼 양서파충류회 홍보대사 가수 아웃사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국제 양서파충류 박람회가 8월 24일 25일 양일간 양재 AT센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해외 유명 브리더들의 초청 강연 플러스 사인회 그리고 희귀하고 건강한 생물들 개체들의 품평회 컴퍼티션까지 여러분들 보지 못하셨던 것들 많이들 찾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양재 AT센터에서 8월 24일 25일에 만나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얀 수가 있지 얘가? 하얀색도 하얀색인데 중요한 건 베이스 컬러가 네. 너무 채도가 좋은데 애들이. 그리고 베이스 컬러도 좋은데 얘는 패턴도 좋아요. 여기 일반적인 릴리 화이트에서 이제 색소결핍 유전자를 이렇게 한번 끌고 왔었고 여기서 이제 색소결핍이 완성된 아젠틱 이걸 무대를 시켜서 이렇게 예물을 만들었고 와 이렇게 된 거네 지금. 달라요 확실히. 네. 보면 일반적인 아젠틱이랑 달라 진짜. 우와 채도 미쳤네 이거. 이거 얘랑 엄청 닮았다. 근데 얘는 색감이 훨씬 좋죠. 그쵸 그쵸 그쵸. 꿈도 쌌어요. 아 왜 이렇게 촬영을 하면 그림을 쓰게 되죠? 다른 채널에서도 이렇게 개소리 많이 하세요 혹시? 아니요. 되게 진중한 다리. 어, 유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채널 만만해요 근데. 아니 왜 우리 채널만 나오면 다들 미쳐가지고. 아... 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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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그래도 머리 그대로 살아서 근데 얘는 등도 차있는데 우리가 쿼드 타입 같기도 하면서도 이칼 타입 같기도 하면서. 오 잘 보시네요. 쿼드 타입 보셨네. 저기요, 제가 우리나라 클의 유행하기도 전부터 형질 설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못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쪽에는 내 마리에는 따로 저기 행사 데리고 나가려고. 행사? 원래 사연에 행사 안 나오잖아요. 우리 행사 절대 안 나오던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와봐요, 뒷걸음 주지 말고.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에 손주 변호님하고 프레이어트님하고 선주 씨랑 선주 씨도 우리 행사 안 나오죠.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회사도 안 나온데, 내가 왜? 주체를 지금 이만큼 보여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아무나 못 보는 겁니다. 양아치세요, 진짜. 구독자분들 너무 또 광고 많은 거 싫어하니까, 진짜 이거 짧고 간단하게 15초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더 크래쇼라고, 인피니트 개코 선주변 더 크레요트, 새역제가 8월 24일, 25일, 강남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행사를 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지금 메인 개체들이에요. 메인 개체? 네. 되게 도티한데, 패턴이 되게, 이쁘거든요, 등 쪽에. 그쵸. 그러니까 이거 퀄리티에 따라서 그냥 디자인 자체가 이뻐요, 얘가. 네네. 요 꼬리는 확실히 할리퀸 타입이고, 와, 크라운핀도 있고, 진짜 얘 이쁘다. 네. 얘가 멋이라는 게 제고요. 멋? 네. 되게 이런 고급지게 지으시네요. 멋짐. 멋짐. 아, 멋짐. 장면상에서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짐을 볼게요, 짐. 아, 친구 짐. 아, 죄송해요. 아, 너무 멋지다, 멋지다. 얘들아, 미안하다. 아우, 너무 멋지다, 이 친구. 오, 아, 얘가 멋이고, 네. 얘가 짐이고. 얘가 짐이야. 철 잘 들게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상태 안 좋아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와 근데 얘도 지금 등은 꾸덕하게 차 있고 와 요 꼬리도 진짜 이쁘다 이 친구. 그렇죠. 얘 두 마리가 내가 봤을 때 제일 미쳤어. 얘를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시죠. 부모님이 다 비슷하구나. 얘는 인이라는 친구. 왜 얘도 인이에요? 인피니트 가려고요. 왜 좀 하면 안 됩니까? 자기 애가 좀 있어요. 뭐 아재 같은 거 진짜 뭐야 이게 같은 아젠틱인데 전부 다 매력이 다 달라요 그죠? 퀄리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다양하고 멋진 애들 잘 봤고요 진짜 우리 채널 통해서 이제 뭐 하나 광고 같은 거 말고 진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행사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 아까 했잖아요 그만 좀 해 지금 광고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 사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한 5, 6년 전에 해칭했던 개체들부터 해서 다 보여드렸어요 그 얘기는 지금 저 퀄리티 개체를 가지고 해를 거듭하면서 재밌게 번식을 하시다 보시면 이렇게 해칭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싼 게 정답은 아니다 그런 말일 수도 있겠네요. 저 비싼 개체는 사실 비싸니까 심의의 영역으로 할 수 없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아잔틱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번식을 해서 해칭하는 재미도 굉장히 커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일 25일이에요. 아 진짜 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김군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